앉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제작진. 구질구질한 행세로 그가 향한 곳은 저 집에서 홍수개구리 잡다가 제가 잡힐 뻔했어요, 진짜. 헌물만 켜다 뒤엔통당한 담당 PD. 처음에 제가 감히 목표로 잡았던 첫 마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좀 가능할까요? 첫 마리 잡는 가능하죠. 첫 마리 가능할까요? 가능한데 이제. 제작진의 몰골이 안쓰러웠는지 전문 사냥꾼은 도움 요청을 흔쾌히 승낙합니다. 그리고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담당 PD와 황소개구리 전문 사냥꾼. 이곳은 한 식당 주방입니다. 그런데 이곳의 메뉴로? 이때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대체 뭘까요? 깔끔하게 손질까지 되어 있는데요. 닭다리와 흡사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황소개구리 뒷다리입니다. 튀김을 조리하는 과정이 닭튀김과 닮았습니다. 양념을 한 뒤 부침가루를 입혀 고열로 바싹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드디어 조리가 끝난 황소개구리 튀김. 튀겨진 뒤의 모습도 마치 닭튀김을 연상케 합니다. 그런데 그 맛은 어떨까요? 궁금합니다. 진짜 그냥 완전 닭다리인데? 느끼함이 좀 없네, 상대적으로. 황소개구리 튀김의 가격은 5만 원. 식용으로 들어왔지만 적은 양에 비해 가격이 높아 사람들의 식탁에서 멀어졌습니다. 그렇게 수요가 없는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.